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12년 만에 고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죠. 반사 이익을 누려온 온라인 플랫폼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해묵은 규제 완화 추진 속 한편에선 새로운 규제 플랫폼법이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제에 따른 유통업계 판도를 짚어보는 MTN 두 번째 기획 리포트, 최보윤 기자입니다. 내일 아침 뭐 먹을까? 신선식품부터 간편식품까지 아침 먹거리를 잠들기 전 주문하면 밤사이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이른바 새벽 배송. 온라인이어서 가능한 겁니다. 오프라인 대형마트들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이 금지돼 있어 이 시간 동안 배송도 불가합니다. 매달 두 차례 의무 휴업을 하다 보니 대형마트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하소연해왔습니다. 실제 규제가 시행된 후 지난 12년간 대형마트 실적은 고꾸라졌고 그 사이 온라인 유통시장은 고속성장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대장격인 쿠팡은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실적을 앞질렀고 전체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매출은 대형마트를 넘어 백화점, 편의점 등의 총합보다 높아졌습니다. 코로나 기간이 이제 성장 속도를 앞당긴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죠. 대형 할인마트가 주말에 영업을 못하게 하면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그러면 가냐? 저는 그렇지 않고 온라인 쇼핑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유통업법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내리막을 걷던 대형마트의 실적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기존 점포 대비해서 의무휴업이 변경이 되면 매출은 한 4%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연간 이마트 약 700억 원, 롯데쇼핑 약 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업법 개정과 더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명 플랫폼법에도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규제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유력한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네이버나 카카오 역시 쇼핑 사업 분야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며 유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유통기업들이 직접 규제에서 벗어나더라도 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물가와 저출산 등으로 소비 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규제 변화까지 불확실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통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보윤입니다.